인기 연예인들의 유명세를 활용해 팬들을 끌어모으고 관광 명소로 만들려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룹 BTS 멤버 제이홉의 고향인 광주 북구도 예산까지 들어가며 제이홉 거리를 만들려다 제동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손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적인 그룹 BTS의 멤버 제이홉은 광주 지역번호 062와 518을 딴 노래를 만든 광주광역시 출신입니다. BTS 멤버 제이홉이 졸업한 고등학교 바로 앞 도로입니다. 광주 북구청은 이곳을 포함해 제이홉 출신 학교들을 중심으로 특화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청이 만든 사업 계획서입니다. 제이홉을 연상시키는 사업명에 학교 담장에 제이홉 콘텐츠를 만들고 모교 후배들과 팬미팅을 추진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특별 교부금 17억여 원을 따냈습니다. 구청 예산까지 합쳐 약 2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데 정작 당사자나 소속사 허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소속 기획사는 아티스트의 초상과 성명을 사용해 추진하는 거리, 조형물, 벽화 제작은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속사의 입장에 광주 북구청은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처음부터 제휴업 거리라는 것보다는 희망의 메시지 전달하는 홉스트리트에 대한 그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쪽에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대구 남구는 영화 감독 봉준호 거리 조성을 시도했다가 허락을 못 받자 봉 감독을 연상시키는 캐릭터 구조물만 설치했습니다. 스타마케팅 형태로 전시행정을 하는 개념인데 이 부분 자체가 그 전문성이 없이 정확한 컨텐츠 개발도 하지 않고 진행하는 형태로 하다 보면 연예인과 예술인의 명성에 기댄 자치단체의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 사업에 졸속적인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